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곽한옥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범용적인 유저 임베딩, 그 추천 시스템과 광고 타겟팅에 적용한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에서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 이걸 활용해서 이걸 트랜스퍼러닝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적용한 추천 시스템 광고 타겟팅 관련 소개를 드리고요. 이 장에서 저희 모델에 대해서 집중적인 설명을 드리고 3장에서 적용 사례와 성과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AI의 어떤 대표적인 트렌드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그 웹상에서 쉽게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여기서 뭐 추가적인 레이블링을 하지 않고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이거를 그 어플리케이션 태스크에 맞게 그 프롬프트 튜닝, 뭐 파인 튜닝이나 뭐 저희가 사용하는 피처 기반의 트랜스퍼 러닝 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는 게그 직접 그 태스크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네,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이 일을 시작한 계기가 또 있는데요. 저희가 네이버 안에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고 서비스도 다양하고 하는데 각 서비스에서 뭐 여러 가지 ML 관련 태스크를 진행을 할 텐데 보통 그 해당되는 서비스의 데이터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놔두고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하나의 어떤 굉장히 범용적인 유저 임베딩을 만들자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비슷한 얘기지만 뭐 데이터를 모아서 비즈니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거를 여러 가지 추천 시스템과 광고 타겟팅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걸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GPT 같은 NLP 태스크에서는 그거를 파인 튜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저희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퍼런스가 엄청 많고 그리고 추천 시스템 자체가 엄청 많고 게다가 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쉽게 파인 튜닝하는 방법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신 누구나 쉽게 쓸수 있는 그 범용적인 유저 피처를 만들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의 모델에 제공을 하자는 취지로 이런 트랜스퍼 러닝을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 푸는 추천 시스템과 광고 타겟팅을 간단히 소개해드릴 건데요. 추천 시스템은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그냥 유저에게 어떤 아이템을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정하는 문제고요.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는 지면에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데이터가 자주 쌓입니다. 그다음에 광고 타겟팅 경우는 약간 이걸 반대로 하는 건데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 아바타2 할인 티켓 광고를 누구한테 보낼 건지 생각을 했을 때그 유저군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모든 유저한테 보내면 대부분 스팸 광고로 인식을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다루는 광고들이 뭐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될 때뭐그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한다든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광고를 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광고 타겟팅 잘하는 방법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영님이 저희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규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홍님께서 우리가 정의하는 비즈니스 파운데이션 모델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그것을 적용할지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저는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했고 기존에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언어 모델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이유는
비즈니스 파운데이션 모델 뭐 또는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 다양한 종류의 백분 모델들이 추천 시스템에서의 백분 모델들이 굳이 언어 그러니까 또는 자연어 인풋이나 자연어 모델을 쓸 필요는 없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한 2021년부터의 트렌드는 보통 자연어 인풋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었고 또 자연어 인풋이나 자연어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자연어 자체의 유틸리티나 어떤 범용성 등을 잘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이해 때문에 저희도 그런 연구 계획을 좀 맞춰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유버트고요. 밑에 좀 잘렸군요. 유버트고 이제 텐센트에서 트리플 AI의 2021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게 이제 완전 프리트레인 저희가 소위 말하는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뭐 GPT-2나 GPT-3, 뭐 버트 같은 PLM, 그러니까 미리 사전 학습된 자연어 모델을 활용한 모델이고요. 2021년부터는 이런 모델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대표적으로 이 연구를 가져왔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텍스 테스크로 리뷰에서 사용자의 선호도나 뭐 리뷰 점수 예측을 하거나 같은 것들을 맞추는 태스크를 풀게 되고요. 그대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파인튜닝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 이제 이 모델은 퍼블릭 데이터셋에만 사용됐고요. PLM을 활용했고 이것도 파인튜닝을 한다. 근데 이제 리뷰라는 것이 사용자의 프리퍼런스를 잘 반영한다는 특성을 생각해서 이런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P5라고 렉시스의 2022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NLP에서 T5와 같은 T5에서 영감을 얻은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데이터 자체를 완전 자연어 인풋으로 엮은 다음에 T5와 마찬가지로 멀티태스크 러닝을 굉장히 다양한 유저 모델링 태스크에 대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뭐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스코어링 프리딕션 등의 일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블릭인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아이디 값을 이게 다른 걸 다 자연어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아이템 아이디 자체는 아이디 값을 활용하게 되는데 아이템 자체는 뭐 그런 영역에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확장되기는 어려웠던 거 아닌가 싶고요. 다음에 이제 M6 렉이라고 알리바바에서 아카이빙한 2022년 한 중순쯤에 나온 논문인데요. 기본적으로 M6라는 차이니즈 멀티모델 랭귀지 모델 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와 이제 P5에서 더 나아가서 완전한 자연어 프롬프트를 구성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뭐 P5와 마찬가지로 프리텍스트 태스크, 다운스트림 태스크 전부 굉장히 다양한 유저 모델링 태스크를 풀고 있고요. 스코어링 제너레이션, 뭐 리뷰 익스플레이션 이런 등의 이제 문제를 풀고 있고 자연어 인풋, 그러니까 정말 여기 예시를 보시면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시면은 뭐 이 사람이 성별이 어떤지, 어디 살고 있는지, 뭘 클릭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클릭할지 등을 전부 자연어 프롬프트로 구성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는 완전한 언어 모델 기반의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논문이라고 연구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이거는 퍼블릭에만 실험한 게 아니라 빌리언 단위의 인하우스 데이터셋도 또 했다는 점에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바바에서 KDD 2022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리바바 논문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추천 시스템에서 뭐 영화 추천에 쓰던 모델을 뉴스 추천에 쓴다던가 A 회사에서 쓰던 모델을 B 회사에서 쓴다던가 이런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 트랜스퍼 러닝 방법 제안을 들고 나온 논문이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PLM을 활용하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는데요. PLM으로 먼저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즈 해놓고 유저의 히스토리 로그를 뭐 예를 들어 구매 기록 같은 거라면 구매한 상품들의 뭐 디스크립션 같은 것들을 PLM으로 인베딩을 뽑고 그걸 컨트라스티브 러닝합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뭐 시퀀스 to 시퀀스 해갖고 유저 비헤이비어 로그를 자른다던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뷰를 만든다던가 뭐 아니면 시퀀스 아이템, 트루 파지티브 아이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게 되고요. 그 프리트레이닝한 모델을 다양한 레코멘데이션 태스크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도메인이 다르다거나 완전 회사가 다른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트랜스퍼 러닝하는 셋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은
퍼블릭 데이터셈, 아마존과 UK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만 활용한 연구였습니다. 네, 이 연구는 이제 저희 연구인데요. 이번 AAAI 2023에 나왔던 연구고요. 사실 이 연구 자체가 2023년에 나온 건 아니고요. 2021년 아카이브에는 2021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유버트 다음 시기에 나온 저희 연구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컨트라스트 러닝을 했는데 저희는 시퀀스 투 시퀀스를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서비스 투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워낙 서비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같은 유저의 서로 다른 서비스를 컨트라스트 러닝했고요. 그렇게 프리트레이닝 이때 무조건 다 자연어 인풋을 왼쪽에 있는 데이터셋 형식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한 모델을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유저 프로파일링, 유저 타겟팅, 뭐 레코멘데이션 태스크 등의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 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ROI 칼큘레이션 관점에서 추천 시스템의 스케일링 로라는 것들을 탐구해 봤고요. 이게 그 당시에는 거의 최초의 스케일링 로를 탐구한 연구였습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저희 연구는 사실 온라인에 서빙이 됐었기 때문에 빌리언 단위의 인하우스 데이터셋을 활용했었습니다. 이 연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다섯 가지 선행 연구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저희 연구였던 이 모델 이걸 저희가 앞으로 클루라고 부를 텐데 클루만 PLM을 활용하지 않고 파인튜닝하지 않았습니다. 피처 베이스드 트랜스퍼 러닝 했고 PLM을 활용하지 않고 물론 자연어 인풋을 활용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다섯 가지 선행 연구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알아봐야 하는 건 다들 범용성을 위해서 자연어 인풋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추천 시스템에서도.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자연어 인풋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였고요. 그때 자연어 인풋 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 이미 NLP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었고 NLP에서는 다양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뭐 컴플리션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들을 전부 단 한 가지의 프리텍스 태스크로 커버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것은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이닝이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길래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잘 활용되는 것인가였고요. 그때 이제 뭐 저희가 선행 연구를 좀 서치해봤을 때 프리트레이닝 코퍼라와 다운스트림 코퍼라에 대한 비교 분석, 즉 데이터적 관점에서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고 수학적으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다운스트림 오브젝티브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웹 텍스트 기반의 언어 모델, 제가 계속 말씀드린 PLM, 보통 뭐 GPT나 버트 같은 PLM들은 웹 텍스트로 학습되는데 그런 웹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태스크 스페시픽이라고 부르는 타겟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데이터 혹은 태스크 어그노스틱이라 부르는 다른 다운스트림 또는 태스크 렐레반트 도메인에서 가져온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모델이 웹 텍스트만큼 성능이 좋더라라는 것이 이미 연구가 있었고요. 다음은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이닝 자체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오브젝티브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사실 랭귀지 모델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는 것은 센텐스 컴플리션으로 리포뮬레이트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서 얻은 관찰, 선행 연구들에서 관찰한 것은 적절한 형태의 랭귀지 코퍼스를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이닝 하게 된다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구나였고요. 이게 현재까지 NLP 도메인에선 잘 연구가 되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렉시스에서 이것들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토이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만든 데이터셋의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아무튼 카페 네이버 카페 방문 기록을 이제 엮는다고 했을 때 카페 방문한 뭐 카페의 이름들을 이렇게 정말 자연어 그대로 순서대로 엮습니다. 그래서 더 콥스 뭐 리버풀 풋볼 클럽 뭐 이런 식으로 엮고 끝에 EOS 토큰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유저 비헤이비어 히스토리를 그대로 토크나이즈 해준 다음에 모델을 넣는 모델을 구상해봤고요. 이때 유저 인베딩이나 아이템 인베딩은 저 EOS 토큰의 인베딩을 유저 인베딩이나 아이템 인베딩이라고 하고 태스크 스페시픽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겟 다운스트림 태스크고요. 태스크 어그노스틱은 타겟 다운스트림이 아닌 다른 다운스트림이나 뭐 태스크에 릴레반트한 유저 히스토리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저희 토이 실험 결과인데요. 이 실험 결과는 상대값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뿐만이 아니라 이 발표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전부 다 상대값을 리포트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시면 LM 웹 텍스트가 기존의 PLM, GPT-2 모델이고요.
LM agnostic, LM specific. 이것들이 다 specific corpus, agnostic corpus로 language modeling 한 언어 모델들입니다. 그때 embedding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OS 토큰의 output 토큰을 output embedding을 user embedding으로 활용했고요. 그것을 그대로 linear probe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specific이 가장 우수했고 agnostic과 웹 텍스트를 보시면은 재밌는 점이 웹 텍스트의 데이터가 훨씬 많고 일반적으로 쓰는 랭귀지 모델일 텐데도 불구하고 어그노스틱과 그닥 차이가 안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얻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 기존의 NLP 도메인에서 연구되던 것과 맥이 닿고 또 저희 연구에 이러한 점에서 이제 큰 모티베이션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구를 이 토이 실험을 토대로 모델을 간단하게 생각해봤는데요. 첫 번째 왼쪽은 이제 랭귀지 모델링하는 모델. 오른쪽은 레코멘데이션 태스크를 푸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태스크 러닝하는 매우 간단한 모델을 생각해봤고요. 첫 번째로 유저 히스토리 로그, 태스크 스페시픽 유저 히스토리 로그가 들어오면 저런 식으로 뭐 텍사스 대 브래질 이런 게 들어오면은 토크나이즈해서 트랜스포머에 넣어줘서 그대로 커저 랭귀지 모델링을 합니다. 넥스 토큰 프리딕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태스크 어그노스틱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랭귀지 모델링을 한쪽에서 하고 오른쪽에 레코멘데이션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는 인베딩을 뽑습니다. 인베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OS 토큰의 인베딩을 아이템 피처나 유저 피처로 쓰고요. 그랬을 때 레코멘데이션 태스크를 간단하게 리니어 프로브,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 태스크 러닝을 하는 모델을 저희가 생각해봤고 멀티 태스크 러닝을 하는 이유는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에도 이제 랭귀지 NLP 도메인에서도 랭귀지 모델링과 다운스트림 테스크를 같이 푸는 게 있었고 저희도 실험적으로도 결과가 좋아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 결과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오른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테스크 어그노스 데이터 사용을 먼저 보시면은 유니스렉 제가 선행 연구에서 가져왔던 연구고요. 이것도 PLM을 활용하고 파인튜닝하고 클루는 저희 연구였고 선행 연구의 저희 연구였고 이것은 파인튜닝은 하지 않습니다. PLM도 사용하지 않고요. M6REC도 PLM을 활용하고 파인튜닝하는 모델이고 이 세 개의 모델 전부 어그노스틱 데이터 그러니까 타겟 태스크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왼쪽에 태스크 스페시픽 데이터만 사용을 먼저 보시면은 Hours가 이제 저희 기본 모델인데요. 성능이 우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태스크 어그노스틱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들보다도 성능이 좋았습니다. Hours-LM은 이제 랭귀지 모델링을 뺀 것, 그러니까 레코멘데이션 태스크만 학습한 그냥 추천 모델,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그냥 자이너 인풋의 추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그걸 보셨을 때 Hours와 Hours-LM의 성능 차이가 꽤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마다 다르지만 태스크에 따라서는 정말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링을 같이 학습해주는 것이 추천 시스템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이 실험을 통해 확인했고요. 저희 이 단계에서의 고민은 그러면 이런 이 정도의 이제 프로토타입 모델의 이제 셋업은 완성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개선하고 실제 인더스트리얼에서 온라인에 어떻게 우리가 내보낼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첫 번째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선 제일 간단한 방법은 태스크 어그노스틱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기존의 추천 유저 모델링 논문들도 그렇고 또 사실 NLP나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실 서비스 데이터만 많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태스크 어그노스틱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좀 생각해봤고요. 트랜스포 러닝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 서빙 상황에서 첫 번째로 이제 어떤 타겟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저희 백본 모델이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실제 서비스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유저 아이디로 유저 로그를 매칭할 수 있겠지만 이건 같은 회사 내에서만 가능한 전략이고 세 번째로 큰 모델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데 컴퓨팅 리소스가 제약이 때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효율적인 트랜스포 러닝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이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선행 연구에서 특별히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사실 다 퍼블릭 데이터 셋을 쓰는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파인튜닝이 인더스트리얼 데이터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모델 사이즈가 아닌가 싶긴 하고요. 또 뭐 M6REC 같은 경우 제가 인더스트리얼 데이터 실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M6REC은 프롬프트 튜닝을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인 튜닝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짚고 넘어가진 않았지만 피 튜닝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좀 가능했던 모델인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파인 튜닝을 최대한 피하는 피처 베이스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태스크 어그노스틱 유저 피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추천을 하는데 사용자의 뉴스 기록을 쓰고 싶다. 이게 서비스가 많은 회사에서는 이런 전략이 가능할 텐데 실제로 이런 분야가 추천 시스템에도 있고요. 예를 들어 크로스 도메인 어댑테이션 쪽이 아마 추천 시스템에서 이런 분야일 텐데 이런 메타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싶었고 랭귀지 모델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테스커 어고노스틱 데이터 자체를 유저 피처로 쓰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테스커 어고노스틱 데이터의 활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매우 간단한데요. 저기 태스크 스페시픽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그것은 이제 랭귀지 모델링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티 태스크 러닝을 하게 되는데 랭귀지 모델링도 하고 레코멘데이션 태스크도 같이 옵티마이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태스크 어고노스틱 데이터를 쓸 때는 오로지 랭귀지 모델링 쪽에만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저희는 태스크 어고노스틱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그랬을 때 성능은 맨 오른쪽에 hours plus 어고노스틱을 보시면은 가장 우수합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좀 당연한 것 같은데 랭귀지 코퍼스의 특정 랭귀지 코퍼스에 오버피팅 되던 것을 다양한 랭귀지 코퍼스의 랭귀지 모델링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일반화가 강화되면서 성능이 올라간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퍼 러닝과 태스크 어고노스틱 유저 피처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 이거 셋업이 좀 복잡한데 잘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세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B, C라는 세 개의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A가 타겟 다운스트림 태스크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A에서의 성능을 볼 거고 B가 프리트레이닝 태스크 스페시픽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B 데이터가 프리트레이닝 태스크 스페시픽 데이터로 랭귀지 모델링도 하고 레코멘데이션 태스크도 옵티마이즈 하게 됩니다. 그리고 C는 프리트레이닝 태스크 어고노스틱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랭귀지 모델링에만 쓰입니다. 그럼 저희는 BC로 학습한 모델을 BC로 학습한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트랜스포머를 프로즌 시킨 다음에 A의 태스크 스페시픽 유저 히스토리에서 유저 인베딩을 추출합니다. 아이템 인베딩도 추출할 수 있고요. 그렇게 추출한 모델을 최종적으로 리니어 프로브합니다. 이게 저희 트랜스포 러닝 셋업이고요. 이때 만약에 인트라 컴퍼니 그러니까 같은 회사 내의 모델이라면 유저 아이디 같은 것들로 서비스 기록을 매칭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유저, A 서비스를 이용했던 유저들에 대해서 C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리트레이닝 태스크 어고노스틱에서 로그를 갖고 오는 게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C의 인베딩을 뽑아서 또 A, C 인베딩을 전부 A의 태스크를 옵티마이즈 하는 데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저희는 태스크 어고노스틱 유저 피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먼저 보시기 전에 저희 트랜스포 러닝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hours 저기 슈퍼스크립트로 TL이 붙은 게 트랜스포 러닝 셋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 베이스 대비 157배 빠르고 모델 사이즈도 100분의 1 작은 형태였고 이것은 당연한 게 기존의 연구들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파인튜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이 워낙 헤비해서 속도가 느리고 사실 컴퓨팅 리소스가 많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런 게 없이 가볍게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리니어 프로빙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능 이렇게 빠르고 가벼운 모델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도 코스트는 이제 많이 이피션트한데 성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태스크 스페시픽 유저 피처 쪽을 먼저 보시면은 hours TL-LM은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 거의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당연하게도 이제 레코멘데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링을 같이 학습하지 않으면 그냥 레코멘데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바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태스크 어고노스틱 데이터를 랭귀지 모델링 해주면은 태스크 스페시픽 유저 피처만 사용했을 때도 성능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스크 어고노스틱 데이터를 활용해주면 트랜스퍼 러닝 할 때 태스크 스페시픽 유저 피처 자체의 성능도 올라가더라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태스크 어고노스틱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태스크 어고노스틱 유저 피처를 활용하면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hours TL과 hours plus 어고노스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태스크 어고노스틱을 데이터를 랭귀지 모델링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링 해주는 것이 유저 피처 태스크 어고노스틱 유저 피처 활용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좀 더 상세하게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석인데요. 그 저 실험 결과 알아보기 전에 잠깐 저희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좀 해봤는데 뭐였냐면 아월스가 태스크 스페시픽만 쓴 모델입니다. 아월스 플러스 어고노스틱의 0대 100이 어고노스틱만 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태스크 스페시픽 데이터만 쓴 것이 당연히 태스크 어그노스틱보다 좋을 겁니다. 그래서 0.95와 0.98이라는 성능 차이가 났고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항상 저희는 태스크 어그노스틱 데이터가 더 많은, 왜냐면 타겟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아닌 다른 모든 다른 모든 데이터니까 태스크 어그노스틱이 항상 많았을 텐데, 그렇다면 데이터가 제한된 양을 지닌다고 할 때 이 비율을 어떻게 해야 옵티멀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까가 좀 궁금했고요. 보시면은 7대 3 정도에서 성능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태스크 스페시픽만 쓰는 것이 어그노스틱만 쓰는 것보다 당연히 좋고, 사실 스페시픽만 쓰는 게 당연히 좋은 건 당연한지만 이제 여기서 재밌는 점은 스페시픽만 쓰는 것보다도 어그노스틱을 같이 활용해 주는 게 더 좋더라. 그러니까 특정 코퍼스에 오버피팅하는 것을 방지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트레이닝 태스크 어그노스틱 코퍼스에 따라서 태스크 어그노스틱 유저 피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고요. 먼저 하얀색, 이게 저 어그노스틱 저 X축의 어그노스틱 1, 2, 3, 4가 어그노스틱 1이라는 서비스 데이터를 유저 피처로 사용했을 때의 성능, 네이버 예약에서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그노스틱 2를 사용했을 때의 네이버 예약의 성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얀색 같은 경우가 LM을 안 한 모델입니다. LM을 안 한 모델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그노스틱 유저 피처를 사용할 때 트랜스퍼 러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hours TL인데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스페시픽 유저 히스토리만 랭귀지 모델링 해준 것입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 랭귀지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트랜스퍼 러닝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그노스틱 데이터를 직접 랭귀지 모델링 해줬을 때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두색이 어그노스틱 플러스 1만 랭귀지 모델링 사용한 것이고, 파랑색이 hours plus all이라고 모든 데이터, 여기 나와 있는 어그노스틱 1, 2, 3, 4를 전부 랭귀지 모델링 해준 건데 보시면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유저 피처를, 어그노스틱 유저 피처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어그노스틱 1을 썼을 때는 어그노스틱 1의 유저 피처의 성능이 확실히 올라가고요. 또 어그노스틱 1만 랭귀지 모델링 해주더라도 2, 3, 4에서도 어느 정도 진전을 보입니다. 즉 어그노스틱을 활용해 주는 것이 처음 보는 코퍼스에 대해서도 성능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다음은 우리가 어그노스틱 유저 피처로 뭘 쓸지 이미 정했다면 무조건 다 랭귀지 모델링 해주는 게 좋더라라는 것을 hours plus all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케일링 업에 관한 실험을 해봤는데요. 사실 기존에 한 두 가지 정도 연구가, 아까 처음에 저희가 선행 연구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연구와 그리고 최근에 메타 AI에서 나온 연구가 렉시스 도메인에서의 스케일링 로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케일링 업을 하면은 렉시스에서도 뭐 유저 히스토리 로그를 늘린다던가 또는 데이터 양을 늘린다던가 모델 사이즈를 늘린다던가 하는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좀 보였고, 저희도 뭐 그런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델 사이즈만을 늘려서 실험을 해봤고 실질적으로 모델 사이즈를 늘렸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메타 AI에서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면 컨스턴트 파워 로 플러스 컨스턴트 릴레이션 섭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컨스턴트 때문에 그러니까 줄일 수 없는 에러가 존재하더라. 아마 그것은 어떤 노이즈겠죠. 추천 시스템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 같은 것들이 사실 노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절대 줄일 수 없는 에러고, 그래서 이 일정 이상에서 에러가 줄지 않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모델 사이즈를 올려도 특정 수준에 이제 올라가면은 더 이상 에러가 줄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하얀색, 잘 안 보이실 텐데 하얀색 이제 hours minus LM 모델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 업을 해도 전혀 성능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LM을 해주지 않는 그냥 추천 모델은 아무리 자연한 인풋으로 데이터를 넣어줘도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모델 컴플렉시티라는 것, 모델 캐피시티가 아무리 상승해도 어떤 그 레코멘데이션 태스크 오브젝티브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에는, 정보량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모델 소개, 선행 연구, 그리고 저희 모델에 대한 분석 소개 드렸고요. 다음 장에서는 다시 한홍님께서 실제 이것이 저희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많이 어렵죠? 네. 저희 나중에 부스에서 QA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규영님이 설명해 주신 모델에서 범용적인 유저 피처를 추출을 합니다. 이거는 그 네이버에 있는 그 수많은 유저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나의 유저 피처를 만들고요. 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 보통 유저 인코드, 아이템 인코드 있고 뭐 중간에 두 아웃풋을 활용해서 뭐 CTR 같은 걸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유저 인코더에다가 저희 범용적인 유저 피처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 그 이 피처만 넣어도 뭐 충분히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효과를 저희가 실제 온라인 테스트를 해봤고요. 저희가 그 네이버의 쇼핑 기획전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추천 시스템에다가 적용을 해서 성능을 확인해 봤을 때 일단 베이스라인은 그 기존에 그 이 추천 시스템 만들으셨던 분이 만들었던 모델이고 저희가 여기다가 저희 피처를 추가했을 때 2021년 버전에서 이렇게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특히 과거 데이터가 없는 콜드 유저들, 즉 쇼핑 기획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유저들에 대해서 상당한 성능 향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GMV 같은 경우는 그 실제 매출에 대한 수치인데 여기서도 같은 향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모델이 2022년 버전인데 이거 같은 경우 저희 예전에 했던 모델보다 또 더 좋은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는 실제 추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서비스에 적용했을 때 뭐 기존의 뭐 인기 순이라든지 뭐 랜덤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베이스라인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향상되는지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약간 좀 베리언스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한 성능 향상을 보일 수가 있었고 저희 피처가 꽤나 활용도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타겟팅인데요.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BTS가 네이버 나우에 다음 달에 출연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광고를 보내고 싶은데 BTS가 나우에 처음 출연하는 거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과거 데이터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다른 방법으로 뭐 나우에 그 아이돌 관련 채널을 구독한 유저들한테 보내면 어떨까 싶지만 이 유저들은 이렇게 수가 많지 않고 그 나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BTS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나우에서 그 아이돌 구독하신 유저를 시드 유저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시드 유저랑 비슷한 유저를 찾을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방향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코사인 디스턴스 같은 걸 사용하는 건데 딥러닝 피처에서는 이 코사인 디스턴스가 저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잘 작동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다른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그리고 네이버에서 직접 랜덤하게 유저를 뽑아요. 얘를 네거티브 샘플로 두고 그럼 이제 시드 유저랑 시드 유저가 아닌 랜덤 유저를 이렇게 이진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이때 입력으로 저희가 만든 그 범용적인 유저 피처를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 이진 분류기에서 뭐 소프트맥스를 해서 나오는 그 스코어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드에 대한 그 스코어 값이 높은 상위 뭐 10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타겟팅 유저를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AB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때 비교하는 베이스라인으로 첫 번째는 나이를 타겟팅한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기존에 사용하던 유저 세그먼트 도구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랜덤하게 광고를 한 거였는데, 이때 비교군이랑 저희 방법에 그 광고한 유저 수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랬을 때 저희가 전환율을 비교했을 때 상당한 성과를 보였고요.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 차이가 컸는데, 이거는 사실 그 광고한 날짜가 좀 달라서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되지만,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네,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더 이렇게 프로젝트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